과인이가 놀란 듯 무언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작곡가입니다. 자, 오늘은 강서구 이색 건축물을 찾아 함께 떠나보시죠. 찾아가자. 찾아가자. 화곡동 강서구청 사거리 귀뚜라미 보일러 본사 앞에 설치되는 이 작품은 귀뚜라미 문화재단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2008년 10월 25억 원을 들여 설치한 조나단 브로퍼스키의 작품으로 인류를 상징하는 기둥이 7명이 미제의 세계 미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엄청 높죠? 손가락으로 무언가 누르듯 행위의 수를 하고 있는 화인이. 아니, 이것은? 엄청 높고 피아노 치고 같죠?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차타워 건물입니다. 음악저작권 건물답게 피아노 건반이 그려져 있네요. 자, 그럼 또 다른 이색 건축물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에 휘날리는 듯 직조무늬 패턴의 이 거대한 건물은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코오로 원앤온리 타워입니다. 이곳에 아주 특이한 조형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아니, 여기에 코끼리가? 그것도 코로? 프랑스 조각가 다니엘 피르망의 대표작 인프라 그래피티라는 작품인데요. 포유류 중 가장 무거운 동물인 코끼리가 중력을 피울 듯 오직 코로 서 있는 작품으로 세상의 모든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기회를 천사에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네요. 찬바람이 불고 왠지 이가 시릴 것 같은 이 건물은 어디일까요?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오스텐 임플란트 중앙연구소입니다. 어금니를 형상화한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갑자기 나타난 이 탑은? 강서구 코트야드 파이 메리어트에 설치되어 있는 작가 김상근의 꿈꾸는 성 지혜의 탑이라고 합니다. 진보와 발전을 의미하는 계단과 세계 유명 학술과 대학 인문학 연구소들의 파사들을 조형화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왠지 책이 읽고 싶어지네요. 서초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마곡에? 강남에서 강서로 이사오는 LG 아트센터입니다. 2022년 10월 개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준 높은 세계적인 공연은 이젠 마곡에서도 즐길 수 있겠네요. 이곳을 빼먹으면 아쉽겠죠? 세계적인 식물원인 서울식물원에도 아주 특이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온실인데요. 아, 그리고 비행기 터빈 엔진을 담은 국립항공박물관 건물도 있네요. 화인이와 함께 강서구 이색 건축물을 찾아서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작곡가.